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교급 6월 23일자 시행된 그 문제를 오늘 해설 강의를 할 텐데요. 해설 강의를 담당하게 된 김영희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하고 오늘 한 20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해설사가 이미 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해설지를 바탕으로 충분히 해설지를 여러분들한테 써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보고 납득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제가 실강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할 것은 모든 문제를 다 꼼꼼히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또는 해결책들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방법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되어서도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는 데 학습 방법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볼 때 모든 답은 다 지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답은 선지가 4개입니다. 4개 중에 반드시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부의 승패가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1번부터 문제를 풀 건데요. 전체 다 지문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봤던 지문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두 개 정도는 다 해설을 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스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세한 설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문제를 볼 텐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어휘 문제입니다. 사실 실전에 가서 모든 다른 선생님들 내 책에 보면 뭐 이런 문제 어휘들이 나왔다라고 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 해설 강의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 방법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밑줄임 멋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 이 단어를 실제로 알고 해석을 알고 문제를 풀었다 이 단어를 보자마자 알았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논리가 이 멋지란 단어는 쉽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지금 문제를 봤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3번은 가장 쉽고요. 3번은 굉장히 많이 기출되었던 그러한 수거라서 문제 풀기가 수월했는데 1번과 2번이 좀 까다롭고요. 그 문제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먼저 선지를 보는 겁니다. 표현하다, 주장하다, 억압하다, 확산시키다 라는 단어를 먼저 보고요. 멋지를 바로 봤을 때는 이 중에 대입이 안 될 거예요. 대입이 안 될 거니까 이걸 바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 문장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AND가 있고요. AND 앞에 TO에 있고요. 뒤에 TO가 있네요. 그럼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순적관계라는 얘기고 순적관계라는 얘기니까 앞에 보면 인간은 계속해서 불복종해왔다. 자, 계속해서 불복종해왔는데 뭐에 to authorities. 자, authority가 되면 여기는 복수가 되어 있고 여기는 단수가 되어 있죠. 이걸 분화복수라고 합니다. 이걸 정부 당국이라고 말해요. 당국. 그리고 authority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1번 권위, 2번 권위자.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권위, 권위자.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느 쪽 해석에도 여기는 다 무방합니다.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불복종해 왔다는 얘기인데 당국 어떤 당국? who 앞에 사물이면 휘치를 써야 하는데 얘는 일단 후를 썼네요. 의운화를 시켰죠. Tried to much new source. 새로운 사상을,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사상을 뭐뭐 해왔던 당국. 당국의 인간은 계속해서 복종해왔대요. 다음 보면 to the authority, 권위. 어떤 권위냐면 오랫동안 확립된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의견, 생각에 대한 권위. 어떤 생각에 대한 권위, 뭐냐, 그 권위냐면 which declare a change to be nonsense. declar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 보어죠. 하나의 변화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으로 선언해버렸어요. 선언해버렸던 그러한 오랫동안 확립된 생각에 대한 권위.
이런 권위는 부정적이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것. 그럼 여기도 부정적인 것이 돼야죠. 표현하다는 부정적인, 이거 세모죠. 이게 긍정적, 부정적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어설, 주장하다. 이것도 긍정, 부정 다 주장할 수 있고. 스프레드는 뭐 이건 확산시키다니까 긍정, 부정이 아니네요. 서프레스, 위에서 아래로 누르다. 썩, 언더. 프레스는 누르다. 아래서 밟아버리다. 억누르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새로운 사상은 그러면 이번에 억누르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단어를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요. 문제를 풀 때 구조를 풀면 아주 간결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단어를 외웠다도 좋아, 외워서 여러분들이 기억난다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는 구조를 푸는 겁니다. 아주 간결하게 그것도. 이번에 보시면 Don't be pompous. 어긋나기는 좋아요. 이게 pump란 말이에요. pump란 말이 pour, pump다 뜻이에요. P-O-U-R. O-U-S는 형용사음이니까 내가 많이 있는 것처럼 퍼부하는 것. 뭔가 거만하고 자만하고 젠체하고 과시하고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서 이 단어를 봤을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1번과 2번은. 그러면 항상 문장은 마침표와 마침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문장은 동격이자 순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침표, 마침표, 피리어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논리가 같다니까 야, 너 못 맞아 봐라. 왜? 뒤에 보니까 You don't want your writing to be too informal and colloquial. 야, 나는 너의 글이 너무나도 비형식적이고 너무나도 그 회화체적이를 원치는 않지만 네가 원치는 않지만 너는 또한 don't wanna sound like someone that you are not. 문장에서는 이게 없죠. 이게 복격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네가 원래 존재하고 있지 않는 누군가. 네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누군가. 여기에 하이픈이 있죠. 그럼 똑같이 구조가 like someone you are not. 이 말은 like your professor or boss, for instance, or the Rose Scholar Teaching Assistance와 같다는 얘기예요. 논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으니까 하이픈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이픈으로.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처럼 교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사장이라든가 또는 뭐다 로즈 장학금. 자, 로즈 장학금을 받는 조교. 무슨 얘기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외국에서 이런 장학금 종류 이름 굳이 알라고 할 건 없어요. 미 연방에서 뭐 유학원 온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긴 한데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학업이 높고요. 자기가 뭔가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가 교수나든가 또 이런 뭐다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부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것을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너 과시하지 마라. 젠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네요. 자, 정확하게 풀어내면 문장 속에 답이 들어있다. 여기서는요. 1번, 2번, 3번, 4번 보면 자, 이 의미가 사실 단어 4개를 보면 3개는 알 수 있죠. 캐주얼, 우연한. 뜻밖의. 포멀, 형식적인. 또 여기는 제뉴, 진짜의. 그러면 서울시의 특성이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엉뚱하게 여러분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을 물어보는 게 훨씬 강합니다. 모르죠? 모르죠? 1번입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푸세요. 서울시는 꼭 그런 특성이 있어요. 국가지는 달라요. 국가적으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서는 안 돼요. 약간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스타일이 서울시는 그런 유형에서 풀어서 접근할 때 한번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풀으면 꼭 문제가 풀립니다. 풀이는 미리, before고요. S-U-M-P-T 여기까지. take예요. take. take. 자, S-U-M-P-T 어근이 take, U-O-S를 형용사음이 미리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 나 과시하는 그 뜻이에요. 나 돈 많이 미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presumptuous라는 단어는 자, 과시하는, 거만한, 오만한 다 통해요. 어쨌든 자, pompous라는 단어와 presumptuous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1번 답이고요. 3번 자, call it a day, 뭐뭐를 끝내라는 뜻이죠. Let's call it a day, 오늘 일 그만 끝내시죠. Let's call it a day. Finish 답 2번이고 이건 워낙 유명한 수거이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요 와, 방법이 없습니다. 가슴이 쓰려요. 너무 쓰려요. 자, 이거 그대로 보시고 해설을 한번 보시는데 1번 initiate는 몸을 시작하다 라는 단어. 3번 wait 기다리다. 4번은 취소하다. 해석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어색한 것 보면 이런 문제는 뭐 아주 쉬운 문제라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1번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omorrow, please. 난 내일 예약하고 싶습니다. 자, 예약하다. Make a reservation for.
자, 내일을 위해 예약하고 싶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레저베이션 대신에요. 부킹 가능합니다. 부킹. 북에다가 북만 쓰면 안 돼요. 명사도 있긴 한데 얘는 꼭 부킹을 써야 돼요. 부킹, 예약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레저베이션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인디언 보호구역도 레저베이션입니다. 써놓으세요. 인디언 보존구역. 자, 보호구역. 인디언에 독해할 때 인디언의 보호구역을 굉장히 레저베이션을 많이 쓰니까 독해할 때 이 단어 모르면 그냥 끝입니다. 끝.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물론이죠. For what time? 언제 원하시는데요? 어울립니다. 2번, Are you ready to order? 주문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더란 말은 주문하다 뜻이에요. Yes, I'd like soup, please. 예, 수프 주세요. 좋습니다. 3번. How's your risotto? 리조또란 말은 우리는 리조또라고 하죠. 리조또. 리조또라고 하는데, 자, 영어식 발음은 risotto입니다. risotto. 그런데 이게 뭐다? 이탈리아식 뭐다? 볶음밥이죠. 자, how's란 말은 어땠어요? 맛이 어땠어요? 라는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맛이 어땠어요? 이탈리아식 볶음밥 맛이 어땠나요? Yes. We have a risotto with mushroom and cheese. 자, 버섯과 치즈를 갖고 있는 그런 볶음밥이 있다. 아니, 맛이 어땠냐고. 재료가 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3번 다. 4번. Would you like a dessert? 자, 후식 좀 더 드시겠어요? Not for me. Thanks. 아,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Not for me. 깔끔하죠? 3번이 답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5번 갑니다. 어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렇네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거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1번부터 보시면, over the years. 5번은 시간 앞에 본다면, 뭐뭐에 걸쳐서 라는 뜻입니다. 자, 수년간에 걸쳐서 라는 말이니까 깔끔하고요. 2번 앞에 보면, hardly라는 게 보이죠? hardly가 결정적 힌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hardly나 scarcely. 아마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름을 많이 봤을 거예요. 훈련을 시켰다면 분명히 이것들은 분명히 문장에서 부정어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조동사라든가 이렇게 그러면 뒤에 can't가 되고 동사 원형이 온다든가 또는 have, 이렇게 have, had 이렇게 나오고 그 사이에 여기 pp를 쓴다든가 여기에 not을 쓴다든가 hadn't, not을 쓴다든가 이러면 뭐가 틀렸냐면 요 not을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왜? 전체 문장에서 hardly나 scarcely는 전체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부사입니다. 전체의 뜻이 부정문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문장에 부정어가 나오면 다시 긍정이 돼서 문장을 훼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hardly나 scarcely는 절대 부정어와 함께 쓰일 수 없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부정어와 함께 쓰일 수 없다. 그러므로 hardly라면 never, 아예 자체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never를 밑줄이 안 그어져 있으니까 이건 보자마자 이건 이 정도 문제는요 2.2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 시간을 투자해야 돼. 나머지 뭐다? 나머지 57.8초는 다른 쪽에 독해 지문에 푸는 데 시간을 투여해서 시간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고요. 3번에 넘버러브는 매니죠. 매니. 이 문제가 밑줄이 그어졌다면 뒤에 빨리 찾아야 돼. 뒤에 넘버러브는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A number of 뒤에 복수명사 힌트가 왜냐하면 A number of는 뭐냐 many니까 A number of는 many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번에 which가 나왔다. which가 나오면요 이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사 앞에 반대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which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주어가 없든가 목적어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주어가 없든가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 나오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한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한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 한다. 불완전한 문장이 한다. 그러니까 자, 리얼 에리 뭐냐
우리 니엔레레라는 그 탄자니아 발음은 다르지만 자 뭐 우리 니엔레레 탄자니아 공화국의 뭐 지금은 작고하신 분이지만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만 has had to argue 다음에 이렇게 가면 자 through the NEC 이건 기관명 이름이고 argue 뭐뭐 주장하다 has had to에서 had to는 뭐뭐 해야 한다의 하나의 조동사 역할을 했고요. argue의 목적은 없네요. 그럼 has부터 argue까지는 전부 다 동사로 보고 목적은 없으니까 휘지는 맞네요. 문장이 불안전하니까 끝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자 꼭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고 6번에 보면 이런 문제도 보면요 아주 그냥 간결하게 봐야 하는데 자 옳은 것 그려버렸네 옳은 것 이번에는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 1번은 has fell ill 했는데 여기에 뭐가 힌트냐면 문자 여기 보면 over the past 3 weeks 이렇게 나왔네요. 지난 3년 동안에 걸쳐서 자 여기 보시면 원래 over 플러스 시간 명사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4 플러스 자, 숫자 기간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절의 동사는 반드시 현재 완료여야 돼요. 주절의 동사는 현재 완료 have PP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 완료라 하면 현재 완료를 하면 언제부터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이어져 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의 시작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시작한 시점은 과거. 이게 시작점이고 현재는 종점을 나타나죠. 종점. 자, 시작점과 종점 완전히 다르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그러면 시간 명사가 나왔으니까 지난 3년간에 걸쳐서 그러면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완료가 맞고 has fell ill 현재 완료는 맞는 것 같은데 틀렸죠? 자 여기는 뭐예요? fallen 이렇게 써야죠. fallen 그래서 fallen을 써라. 일단 1번 탈락. 2번 are suspected that 대절은 명사절입니다. 대절은 명사절 이 뒤에 끝까지 본 다음에 명사절을 의미하는데 일단 are suspected는 수동형이죠. 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것만 정확히 잘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주어 동사가 나오면 동사 다음에 뒤에 명사가 나올 겁니다. 이 명사가 나올 텐데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주어와 명사가 같으면 명사를 자 이때 명사가 같으면 이 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보충해 주는 말이니까 곧 이 명사는 부활한 얘기예요. 만약에 주어와 명사가 같지 않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명사는 목적어란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은 뭐다? 주어와 명사가 같지 않다는 걸 전제를 합니다. 대절은 같지 않겠죠. 같지 않다라면 여기는 뭐란 얘기예요? 타동사란 얘기죠. 타동사가 명사를 취하고 있을 때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은 명사를 취하고 있을 때 능동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다른 시험을 문제 꺼내거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명사가 있는가 없는 것만 알아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사가 있을 때는 능동이고 명사가 없으면 수동입니다. 고민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이 명사가 혹시 없어졌다 이 명사가 없어졌다 그럼 이 타동사는 BPP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거 고민도 하지 말자. 그렇다면 다시 아 suspect 대절 대절도 명사니까 이 명사가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절대 수동형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고 뭘로 바뀌어야 한다 복수이고 현재라면 suspect로 바꾸는 겁니다. suspect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거고 3번은 another 300 people 이게 맞느냐 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딱 이거 공식만 알고 있으면 아주 편해요. 자 언어더가 나오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언어더가 나오면요 아무 말 하지 않는 한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아무 말 하지 않는 한 단수명사가 나오고요 언어더가 나오고 뒤에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other를 쓰고 복수명사를 쓰는 겁니다. other를 쓰고 복수명사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요 어떤 시험이든지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든지 아주 기본적으로만 정확하게 이것만 정리하고 있으면 언어더 단수명사 언어더 숫자 복수명사 아더 복수명사 딱 떨어지죠. 그러므로 여기에 언어더 숫자 다음에 나왔으니까 복수명사 나오는 거니까 3번은 정답이고요 4번은 자 여기 보면
head 앞에 걸렸네. Had the same disease. 똑같은 질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병 앞에 head는 뭐뭐의 병에 걸리다라는 3형식 동사입니다. 3형식 동사라면 원래 4형식, 5형식이라면 사역 동사처럼 have 목적어 동사 원형 이렇게 걸리는데 어림도 없죠. 근데 시작하다 시간 앞에 in 앞에 있다는 얘기는 뭐뭐에서 시작하다 할 땐 자동사입니다. 얘는 자동사로 쓰였어요. 자동사로 쓴 거니까 동사는 두 개 있을 수 없고요. 얘는 3형식 동사니까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에 불과하네요. 그럼 명사를 꾸며주려면 둘 중에 하나네요. 현재 문사 아니면 과거 문사인데 자동사는 현재 문사겠죠. beginning을 씁니다. beginning n 쓰고 ing 하나 썼으면 되겠죠. beginning 해설 다 써 있으니까 보고요. 그리고요 여기에 head 이거 하나 재밌는데 head는 병명이 나오면 뭐뭐에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catch로 바꿀 수 있어요. catch 과거니까 catch 되죠. 뭐뭐에 병에 걸렸다 감기 걸렸다 catch the cold 또는 뭐냐 contract 이 단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약하다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병에 걸렸다 contract 꼭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수거로서 came down with came down with 이거 앞으로 이거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개가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 나온 김에 그냥 여러분 정리 보너스 차원에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7번 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20문제 중에 가장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뭐 다른 문제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왜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 여러분들 저하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니까 우리 규칙성 하나 만들게요. 규칙성 무슨 얘기냐. 자 빈칸 완성의 문제. 이제 앞으로는 이 어휘 문제와 문법 문제가 물론 충족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만 대한민국의 출제되는 어떤 빈칸 완성의 문제도 그게 토플이든 토익이든 수능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편입시험이든 간에 빈칸 완성형 문제는 딱 풀어내는 수법 이 수법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빈칸의 앞뒤 문장을 풀 때는 첫 번째 항상 순접밖에 없어요. 순접이라는 것은 동격을 의미합니다. 동격이다. 이 세 가지 딱 논리만 갖고 있습니다. 논리만. 그거 들으면 문제를 풀면 돼요. 두 번째는 역접입니다. 역접. 정반대의 논리. 세 번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정말 쉽죠? 근데 여러분들 발상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는 상상도 못 했을걸요? 그러면 일단 빈칸. 다른 걸 다 떠나서 빈칸과 빈칸 앞뒤 문장으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낸다. 왠지 길어 보이면 앞 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침표. 사실은 뒤에 저 같으면 뒤에를 읽어도 금방 풀려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실전에 갔을 때는 이게 사실 7번이 가장 어렵고 다른 문제에서 일단 시간을 줄여서 여기다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만점 맞아요. 이번에는 만점 맞을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하지 않았으면 점수 상당히 쉽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아까 어휘 문제도 뭐 선생님들 때는 쉬웠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건 정말 잘본 사람들이 한둘에 말하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점수를 받아보는 거하고 다른 거죠. 항상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자 이렇게 보시면 콤마 자 이렇게 마침표 아니 콤마란다 마침표 이렇게 봤으면 전부 다 순접이에요. 동격입니다. 내용이 같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these victims가 나와 these가 나온 걸 봐서 앞 문장에서 승부를 한번 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On extensive research, on 뭐뭐에 관한 aggressive behavior and the coercive family 공격적인 행동과 그리고 강압적인 가정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that ER을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on aversive 여러분 aversive란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혐오적인이라는 뜻이죠. 혐오적인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피하기를 원하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피하고 싶은 이때는 두 번째 뜻이에요. 피하고 싶은 결과가 may also elicit an aggressive reaction 하나의 공격적인 반응을 도출합니다. 자, elicit이란 말은 뭐뭘 도출하다, 뭐뭘 이끌어냅니다. 그리고요. accelerate ongoing coercive behavior 하나의 지속적인 강압적인 행동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these victims of aggressive acts. 그래서 공격적인 그 행동에 이러한 피해자들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학습합니다. via 뭘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의 modeling, 하나의 모형화를 통해서. 어떤 모형화? 뭐 하는 모형화? to blank aggressive interchanges, 공격적인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뭐뭐 할 모형화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되게 말이 어려워요. 자,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선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선지. stop, 멈추게 하다. attenuate, 뭐뭐을 약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약화시키다. attenuate. 여기 어금니 알고 있으면 돼요. T-A-T-E-N-U는 sin. sin이에요. AT는 make. AT는 make. AT는 to. 어떤 대상을 약하게 만들다. 어근대로 풀었습니다. attenuate. 뭐뭐를 약화시키다. abhor. 자, 뭐뭐를 혐오하다. 그리고 initiate. 뭐뭐를 시작하다. 이런 표현이 됐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풀었지만, 여러분들은 다 읽어야겠어요. 이 문제를. 다 읽어야겠는데, 자,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보면요. 부모님이 이렇게 폭력성을 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요. 어렸을 때 그 폭력을 당하죠. 당하는데 이 아이는 점점점 크면서 부모가 자기한테 가한 그 폭력, 이 폭력에 대해서 반격을 가합니다. 나이가 보면 성질도 안 좋아지고요. 자기가 또 커서요. 나중에 또 자기가 커서 나이 어른이 되어서 그 부모의 나이가 되면 그 폭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폭력성이 그 자식한테 그 폭력성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폭력성이. 공격적인 폭력성이 그 자식에서 다시 드러나면 그걸 보면서 그 폭력성을 학습하게 되는 거지. 바로 그 지문입니다.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죠? 그러면 앞에 보시면 사회적인 학습 이론가들은 다른 설명을 해요. 뭐에 대한? counter aggression exhibited by children. 여기 보면 명사 pp by 명사 다시가 나오는데 이런 거 번역할 때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자, 명사가 나오고요. 명사 pp by 명사 다시. 이렇게 되면 자, 명사 다시에 의해서 pp 뭐뭐 당한 명사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능동으로 해서 여기 행위 주체를 보고 얘를 타동사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타동사로 바꿔 버립니다. 동사로 바꿔 버려서 명사 다시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번역하시면 이 공식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날고 길 거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볼까요? I exhibit 뭐뭐를 보여주다. 뭐뭐를 보여주다. 그러면 아이들이 보여주는 반격 행동에 대한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Who experience aggression in the home? 가정에서 그 공격성을 경험한. 이때 반격이라는 얘기는 커가면서 그걸 학습하게 돼요. 자기는 왜? 그거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아빠가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 때린 것만 자기 몸에 배는 거야, 그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는데 내 몸에 보고 나중에 커서 술 마시면 아이를 또 때리고 있는 거야. 절대 이래서는 안 되죠. 응? 절대 이래서는 안 되지. 그게 계속 세습돼서는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이해가 되는데. 자, 이러면 공격적인 행동과 강압적인 가정에 관한 연구는 결론을 짓는데 여기부터 이제 지금 이제부터 이걸 다시 보면 눈이 띌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결과 두드러 맞았어.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이 결과가 다시 공격적인 반응을 도출해. 어? 내가 몸에 배었으니까 학습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열받아. 응?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강압적 행동을 내가 계속 가속화시켜. 받아서 몸에 배었어. 다시 크니까 다시 때리는 거야. 아빠도 나 술 먹으면 아빠도 엄마도 다시 때리고. 왜? 받은 만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다음 보면 이러한 피해자들, 이러한 공격성 행동 그만 두들겨 맞았어. 두들겨 맞는 이 아이들이 컸어. 근데 공격적으로 학습이 돼버려. 뭘 통해서? 하나의 모형화를 통해서. 어떤 모형화? aggressive interchange. 가슴 아픈 말이죠. 이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분해를 해준 겁니다. 아마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앞으로 퀄리티를 느끼실 거라고 봐요. 독해의 퀄리티를.
공격적인 상호작용. 이게 뭐예요? 아빠가 때렸던 거. 그걸 내가 받아서 다시 커서 다시 때리는 거야. 이게 상호작용. 이런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모형화죠. 응? 시작하는 모형화. 이런 모형화를 통해서 다시 나는 학습을 하는 거지. 하, 가슴 아픈 말이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은 그 공격적인 행동의 사용을 영속화, 계속 영속화시키고, 그래서 아이돌라이금 어떻게 어른들처럼 행동할지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게 어렸을 때 폭력성이 다시 그 아이로 하여금 폭력성을 다시 학습시켜서 다시 나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 이게 굉장히 지문이 어려우면서도 내공이 그냥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공이 멋진 지문이긴 해요. 자, 8번 가겠습니다. 아마 7번이 제일 어려웠고요. 자, 읽어주는 문제 그렇게 많진 않을 텐데, 자, 8번. 밑줄진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랬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간단한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 문장이 있습니다. 18세의 나이에 모스는요, had reacted against the Jewish faith. 우리는 제가 신념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신념보다, 유대교 신앙, 이 페이스를 우리는 또 신앙이라고 다시 한번 번역해볼게요. 신앙에 reacted against, 다시 말해서 반발하다 뜻이에요. 반발했었다. 이거 문장 형 앞에 딱 쳐놓으시면, 그러니까 결국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 문장만 본다면,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니까 3번입니다. He had an doctrinaire faith. Doctrinaire 이라는 교주주의적인, 그 말은 어떤 원리나 원칙에 몸에 젖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원칙 원리를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유대교 가정이면 유대교 가정의 종교에 굳건히 지키고 거기에 따라 순응하는 이런 뜻이니까 정반대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고요. 다른 건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 설명할 게 많았는데 다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한번 정리하고 해설 잘 되어 있으니까 확인만 합니다. 자, 이제 9번 가겠습니다. 9번. 이런 문제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죠. 자, 이런 문제 풀면 되게 마음이 답답할 텐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순서에 배열한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선지를 본다. 곧 죽어도 선지야. 자, 선지를 봐봐요. 여기 선지를 보면 A가 제일 앞에 있든가 B가 제일 앞에 있든가 D가 제일 앞에 있든가 잘 보면 딱 나눠 양분해보면요, 설마 여기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서울시에는 왜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럼 2번 아니면 4번을 찍어야 돼. 근데 요걸 빨리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보세요. A, B, C들을 봤으니까 저는 모든 답은 어디에 돼 있다? 지문 속에 답이 들어있다요. 그럼 자, 내가 이걸 13.5초 만에 풀어보겠습니다. 딱 제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만약 여러분들처럼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 A를 얼른 훑어볼 거예요. 근데 however가 있네요. however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러나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논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고 그 다음 논지가 그러나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however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럼 however가 제일 앞에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앞에 뭔가 있는 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however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논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A는 아니라고 보는 거야. B번에 봤더니 B에 뭐가 나면 this country라는 말 현 앞에 한번 치러보시죠. this country가 나왔다면 이러한 국가들은 그랬어. 이러한 나라들은 그랬어. 이러한 나라들은. 그럼 여러분, 이러한 나라들이라고 나왔다면 앞에 어떤 나라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B가 먼저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앞에 있는 나라를 받아줘야 하니까. 이건 뭐다? 지시어니까요. 그럼 나중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풀어야 할 게 지시어와 연결사를 굉장히 중요해서 연지승시라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많이 할 때 풀어드릴 텐데, 우선 오늘은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B도 아니에요. 이게 얼른 뭐다? 1번과 3번 쓰면 또라이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수법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를, 자, 나라가 this country니까 일단 봐요. 일단 두 지문을 보면 다 친절하게 봐봐. 두 개는 같은 거야. 두 개는 같잖아요. 그러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B가 앞에냐 C가 앞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B번과 C번을 본다면 B번과 C번이 누가 더 앞서는가 봤더니 this country를 규명해 줘야 돼. 그럼 C번을 보면 C번에 뭐가 나오면 industrialized countries. 아, 친절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절대
순서 배열하고 하는 문제를 풀 때는요, 두 칸 뛰기 없어요. 한 칸 건너서 뛰는 거 없습니다. 절대 이건 논리는 지금까지 8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모든 문제, 지금까지 모든 기초치도 했던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순서 배열하고 하는 문제는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절대 예외 없다. 그 문제를 만든 그 순간 그 내시는 분이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절대 출제할 수 없다. 자, 그 점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industrialized countries가 먼저 왔을 것이고, 그러면 C가 먼저 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다? B가 왔을 것이니까 CB가 되는 것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되면 13.5초밖에 안 걸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반드시 실전에 갔을 때는 본문에 집중해야 돼. 본문에. 시험 수험자가 자기 본문에 시험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이게 시험 수험자가 가져야 할 하나의 덕목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시험장 나올 때까지. 자, 만약에 시간이 걸려서 오줌이 알았다. 오줌이 말했는데 뭐다, 이거 문제를 다 풀어야 하는데 못 풀겠다. 그럼 싸서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꼭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합격하셔야지. 그 정도의 패기를 갖고 있어야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들고 10번 가겠습니다. 10번. 글의 흐름상 빈칸에 들어갈 표현. 가장 옳은 것은, 자, 빈칸 보시죠. 먼저, 선지를 보면, 아, 연결사네요. 그러면 먼저 일단 선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선지. 오브 코스냐, 대어포냐. 오브 코스. 물론 그랬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때 쓰는 거고요. 대어포는 인과관계를 나타내죠. 그럼 얼른 보십시다. 거기만. 앞뒤만. 앞뒤만 보는 거야, 앞뒤만. 형광펜 딱 치놓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실전에 가면. 그들은 하나의 인정을 받습니다. 다소 빠르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소 빠르게라는 말을 다시 하이픈으로 그었어요. 하이픈으로 그어서 순접 관계를 too quickly, 너무 빠르게, for the taste, 취향, 누구에게? The earlier cultural critics, 더 투명스러운 문화 비평가들의 취향에 보다 빠르게 하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으면, 자, not all works of them, 그것들의 작품은 are bought immediately, 즉각 팔리지 않았다. 그럼 여기 봐봐요. 인정을 받았으면, 만약에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으면, 그 작품들에 대해서 비평가들의 작품이 인정을 받았단 말이야. 좋은 작품이야. 인정을 받았으면 작품이 팔려야 돼, 안 팔려야 돼? 팔려야지. 근데 팔렸어, 안 팔렸어? 안 팔렸어. 그러면 일단 인과관계는 아니네요. 역접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죽어도 우리는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 마. 아니잖아. 그러면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지. 그걸 해석하고 있어. 해석하고 시간도 없는데. 그 다음 어떻게 푼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퍼더모어냐, 포익젬플이냐. 하나는 게다가 니가 첨가하고, 여기는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을 나눈 거죠. 그러면 자, 빈칸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앞줄 읽어봐야죠. 데이, 그들은 안다. 뭘 하냐. 칸테포레 알, 현대 예술이 또한 그들의 사회적 위신, 명성, 사회적 위신을 증가시킨다. 그럼 현대 예술의 긍정적인 측면. 밑에 보니까 since, 뭐 하기 때문에? art는 또 앞에 있는 art가 있으니까 현대 예술이겠죠. 현대 예술은 is not exposed to the same wear and tear as automobiles. 자동차처럼, wear and tear는 명사입니다. 마모. 마모란 뜻인데, 똑같은 마모에 노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때 since는 because 때문에, 그럼 이거 몰라도 돼. 결과가 이거니까. 그것은 현대 예술은 훨씬 더 나은 투자다. 예술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현대 예술의 뭐다? 긍정적인 측면. 그러면 하나, 둘, 두 개 다 이었죠? 이었으니까 1번 끝. 11번 갑니다. 11번. essential은 필수적인 한 단어입니다. 필수적인. 근데 먼 것 그랬으니까 여기 이건 안 봐도 돼. crucial, 중요한, 필수적인. indispensable,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게 필수적인. requisite, 글자 그대로 필수적인. 답 4번. omnipresent, omni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everywhere이라는 뜻이에요. everywhere. present, 존재하는,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래, 뜻이 완전히 다르죠?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이런 문제도 15초 내에 풀습니다. 15초 내에. 무슨 얘기냐? 논리관계만 풀면 돼요. because, 뭔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because, 이 문장도 이렇게 구조만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해요. 빈칸 완성형 문제는 셋 중에 하나라니까요. 첫 번째, 순접. 두 번째, 역접. 세 번째,
인과관계. 피코시 갈색의 인과관계네요.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논리가 나왔고요. 다음에 because가 나왔죠. because가 나왔습니다. 뒤에 주어 다시 동사 다시 이런 논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곧 죽어도 이 주어 동사는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원인 앞에 있는 주절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뭐예요? 자, 존슨 씨라는 분이 그 제안에 반대했어. 반대한 이유가 뭐냐? 반대했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서 반대했다는 논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그것은 어쨌다. was founded on, be founded on 뭐뭐에 근거한다. 어떤 원칙? on a blank 원칙. 어떤 원칙에 근거하고 때때로 at times 때때로 뭐하기 때문에. 그럼 둘 다 부정적인 내용이 되니까 faulty 결점이 있는 잘못된 imperative 필수적인 컴포넌트 순응하는 wrong 잘못된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탈락. 부정적인 뜻이 되니까 원칙은 원칙이 나쁜 원칙이 되야잖아. 그거에 근거했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 때때로 뭐 했다. 그럼 또 부정적인 뜻이 되야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돼야죠. 1번 하면 3번 돼. desirable 바람직한 장난해 탈락. 그럼 뭐다 inconvenient 뭐다 불편하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이거 푸는데요 15초 걸리면 안 돼요. 그냥 보자마자 답 쳐야 합니다. 13번 갑니다. 13번 자 여기 보면 please는 감정 심리 동사입니다. 1번은 감정 심리 동사일 때는 얘는 주어가 사람이면 BPP 형태를 취해야 되고요. 주어가 사물이면 BING 형태를 취해야 돼요. 능동수는 관계없습니다. 감정 심리사는 반드시 이 공식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I가 아니고 만약에 뭐 this thing 그러면 is pleasing 그래야 돼요. 여기 놓으시고요. 2번은 is는요. it is의 약어죠. 그러니까 뭐 앞에 충분히 문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었고 3번에 보면 명사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이 명사에 의해서 동사의 수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수일치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시카고에 있는 자 내게 어울리다 피스는 어울리다 뜻이고요. 시카고에서 내게 어울리는 옷을 찾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게 어울리는 것은 시카고계에서 옷이겠어. 옷이지 선행사가 클로즈지 클로즈. 그래 복수니까 동사 원형에 s를 쓰면 안 되죠. s는 단수일 때만 쓰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인 것이고 4번이 what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접속사로 what이 나오면 주어나 뒤에 동사 보어나 목적어가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자 what의 특성은 둘 중 하나가 없어야 한다. 이게 특성이에요. 주어가 없든가 보어나 목적어가 없든가. 그런데 여기 봐요. is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맞고 what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일본에서 중간 크기인 것은 그렇죠. 크기인 것은 오히려 여기에서는 아주 스몰 사이즈다. 아주 작은 사이즈다. 14번 갑니다. 14번 여기도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간단한 문제인데 1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명사 이렇게 명사가 나왔어요. 다음에 이렇게 PP가 나왔습니다. by 플러스 명사 다시가 나왔네요. 자, 이거 PP가 되려면 얘는 자, 타동사일 때는 뒤에 여기 지금처럼 명사가 없으면 가능하고 만약에 타동사일 때 명사가 있으면 자, 이걸 공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명사가 있고요. 뒤에 둘 중 하나에 현재 분사를 써야 할지 과거 분사를 써야 할지라고 나온다면 이건 자동사는 당연히 능동밖에 없으니까 현재 분사밖에 안 되지만 타동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명사. 명사가 없으면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명사가 없으면 그럼 이건 전치사잖아. 전치사는 명사가 아니니까 프로듀스가 맞고 2번은 리브 목적어 보어인데 하트 브로큰이라는 단어 리브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어의 상태로 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심한이라는 뜻이니까 상심한 상태로 두다 맞고요. 3번 투 있지. 아 이게 포인트인데 이게 재밌습니다. 뭐 답은 4번인데 사실은 3번이 문제 되는 게 정말 좋아요. 명사가 나오고요. 이렇게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시험까지 앞으로 서울시에서 나온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시험이 나올 때 꼭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특히 휘치로 많이 나오지만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얘들은 전부 다 관계부사로 처리합니다. 관계부사로 처리합니다. 관계부사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뒤에 다른 건 다 해석을 하고 있지 말고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 동사, 보어나 목적어로 나와서 문장이 완전한 문장. 요 문장이 완전한 문장.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에 있는 건 다 맞습니다. 자, 플라스틱이 영향을 미친다, 동사, 오션 바다에 이게 목적어죠. 문장이 완전해. 그러니까 to which는 맞고 어펙트는 타동사죠. 절대 오늘 못 씁니다. 전사 못 쓰죠. 어펙트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이거 기초죠, 기초. 이거 기초 중에 왕기초. 그래서 4번은 4번이 답이고 15번. 자, 빈칸에 알맞은 형태를 집어넣어라. 아주 간결해요. 이런 문제예요. 겁먹지 마요. 여러분들이 이거 봤을 때 당황스러웠을 텐데, 자, 핑칸 그럼 앞에 있는 문장 형 앞에 딱 칠해보는 거야. 칠해보고 이렇게 같은 관계는 맞춤표네요. 자 핑칸은 세 가지밖에 없다 하겠어요. 순접, 역접, 인과관계. 자, 맞춤표 기준은 순접, 다시 말해 동격 같아야 돼요. 내용이 같다. 자, there was nothing to celebrate the legacy of Columbus. 콜럼버스의 하나의 유산을 기념할, 축하할, 기념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긍정이 부정입니까? 부정. 콜럼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지금부터 부정적인 내용 1번, 2번, 3번, 4번 한번 다 읽어보세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 거, 그게 바로 답이에요. 고민하지 말고. 그럼 1번만 한번 볼까요? According to many of his critics, 그의 비평가들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had been the harbinger, 선구자란 뜻이 선구자. 선구자인데 not able to be, A가 아니라 B. Not of progress and civilization. 진보와 문명. 자, 진보와 문명이 아니라, 문명의 선구자가 아니라, 노예제도와, the reckless, 무분별한, exploitation, 착취. 뭐의 착취? Of the environment. 환경의 착취. 착취의 선구자였다. 그럼 콜럼버스에 대해서 긍정이 부정이에요. 부정. 답 1번. 1번입니다. 2번과 3번과 4번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 다, 전혀 콜럼버스의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 확인만 해주시고요. 4번에, 선지 4번에 공부거리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콜럼버스 thus became integrated into. 자, 콜럼버스는 뭐하다? 통합되었다. 응? Manifest destiny. Manifest destiny는 여러분, 명백한 사명설이라는 뜻인데, 이게. 명백한 사명설. 뭐냐면, 미국이 전 세계 가장 중심이 되고, 중심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이에요. 그건 하느님부터 부여받은 일이다. 라는 지들 뭐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이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몰랐을 거라고. 그래도 겁먹지 말자. 왜? 다음에, 콤마 다음에, 더 플러스 명사는 항상 동격. 어떤 믿음? That Americans progress. 미국의 진보가 was divinely. 신성하게, ordained. ordained은 뭐뭐 사명을 주다.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신성하게 사명을 받았다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통합되었다. 이건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답이 아니지. 16번. 역시,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그럼 봐야지, 그러면. 자, 옆 봐봐요. abandoned. 버려지다. 버리다. betray. 뭐다? 배신하다. butchers. butt. 이건 취급에서 출제됐던 아주 유명한 단어인데. push. 밀다. res는 동사형함이.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는 거야. 몸을 떠받치다. 지지하다. 옹호하다. 뒤에 disregard. 무시하다. 부정. 긍정. 답 3번. 됐죠? 자,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지. 그럼 빈칸과 그 앞에 있는 문장은 순접이냐? 자, 순접이지, 당연히. 맞춤표니까. 그럼 맞춤표, 여기만 있는 거야, 여기만. 형 앞에 치는 것만. Dickens는 saw it as, see as if A를 비로 간주한다. 그것을 뭐다? 순간. 하나의 순간으로 간주했습니다. 어떤 순간? He said goodbye to his youthful innocence. 그가 젊은 날에 하나의 순수성과 작별해야 한다는 순간. 작별해야 한다는 순간으로 간주했고, 그러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That he wondered, 그가 궁금하고 있다고. How he could be so easily cast away at such a young age.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가 쉽게 be cast away, 버려지게 되었는지를. 이분은 어렸을 때 버려졌나 봐요. 그럼 다음 문장도 버려지다. 그래서 he felt by the authors who were supposed to take care of him. 자,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를 돌보기로 되어 있는 성인들에게
버려짐을 느꼈다는 얘기죠. 버려짐을 느꼈다. 그럼 앞에 있는 be cast away가 동격인 내용이 가야지. abandoned, 버려지게 느꼈다. 배신당해 느꼈다. 또 뭐다? 무시받았다는 걸 느꼈다. 무시받았으니까 자기가 버려진 거지. 네? 옹호받았고 지지받았다. 안 되잖아. 답 3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떤 쪽으로 풀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절대 지문을 다 읽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말고 꿈에도 그런 발상을 하지도 마세요. 자, 16번은 그런 우두가 있었고. 자, 17번입니다. 17번. 17번도 보시면, 일치하는 것 그랬네. 일치하는 것. 일치하는 것. 여기에 1번에 public adoption agencies are better than private ones. 자, 공공 입양 기관들은 사립 입양 기관보다 더 낫다라는 문장이 아예 내용이 없어요. 지문상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번은 parents pay huge fees. 자, 엄청난 수수를 내야 한다. To adopt a child, 한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from a post home, 하나의 위탁. 포스터가 동사로 쓰면 뭐뭘 조장하다 뜻인데, 형사로 쓰면 명사 앞에서 뭐다 위탁이라는 뜻이에요. 위탁과정. 위탁과정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왔습니다. Prospective parents. 자, 장래 부모들은 대개 기대하지 않는다. To pay fees. 자, 그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 뭐 할 때? When adopting a child, 한 아이를 어쩔 때, 입양할 때, from a public agency,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양할 때는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2번은 사립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돈 낼, 수수료를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탈락. 2번 탈락. 3번, children in need, 아주 어려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란 뜻이에요. 도움을 필요한 아이들은 cannot be adopted. 자, 채택될 수 없어. 아니, 다시 입양될 수 없습니다. Through the public agencies, 공공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근데 본문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public agencies. 자, 바로 아까 위에 문장 그런 공공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다룬다. 아주 나이든 아이들이라든가 children with mental or physical disabilities, 정신적 또는 신체적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 or children who may have been abused or neglected. 자, may have BP,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abused, 학대하다. neglect, 뭐뭐 방치하다. 학대 당했을지도 모르는, 또는 방치 당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공공에 처하고 도움을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것은 뭐다? 공공기관에서 어쨌다. 다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3번 탈락. 4번은 private agencies. 자, 그, 사립기관은 can be contacted. 접촉될 수 있어. 누굴 통해서? For international adoption. 국제 입양을 위해서. 그럼 사립 입양 기관은 국제 입양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장에 보면, they, 그들은, 그럼 they는 앞에 있는 사립, 여기 private agency, 앞에 문장이니까, handle domestic, 국내, 그리고 international, 국제, 입양을 다룬다. 그랬으니까, 다르죠. 마지막 문장에 본다면, 4번 답. 이렇게 논리를 보면, 자,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다 답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것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18번입니다. 글의 흐름상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가장 옳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앞 문장 마침표 있고요. 여기 마침표 있고요. 두 문장만 읽으면 돼요. 두 문장만. 뭘 더 읽어. 여러분 시간도 없는 분들이. 사실 읽고 싶지도 않잖아요. 안 읽고 싶으면 절대 안 읽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빈칸이 어디에 있어요? 빈칸의 문장을 읽어야 될 거고 그 앞에 있는 문장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두 문장이 쭉보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지. 근데 단어를 몰라. 자, not라는 단어가 night, 밤이라는 뜻이 밤. night, 밤. uln, 형용사어미. al, 형용사어미. 그래서 뭐다? 야행성에 라는 단어고 rational, 이성적인, eternal, 영원한. 자, semi-circular, 반원에라는 뜻이고요. 한번 볼까요? 자, 두 문장을 읽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자, 마침표 두 문장. 빈칸하고 빈칸 앞 문장을 읽어야죠. 나방과 나비는 둘 다 belong to the order. 자, Lepidoptera. 되게 어렵죠? 이게 인시목이란 뜻인데, 인시목은 나비목이란 뜻이에요. 나비목. 되게 어렵죠, 말이. 라틴어예요, 라틴어. 여러분, 선생님도 어려워요, 선생님도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선생님은 대학 학부 시절 때,
워낙 토플 준비할 때 이런 자연계열 단어들을 워낙 많이 배우긴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기초 단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나는 이 단어 모르니까 문제 못 풀겠다 생각도 하지 마. 왜? 절대 뭐다 이것 때문에 문제 푸는 건 아니니까. 보세요. 그러나 but 봐봐요. 아 but이 중요한 게 but 앞에 버리는 거 이것도 버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 그럼 이거 보세요. There are numerous physical and behavior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sect types. 두 가지 곤충 유형 사이에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차이가 있는데 그럼 두 개 차이가 있다는 거야 지금부터 차이. On the behavioral side, 그럼 행동적 차이 내에서 이 두 가지 곤충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나방은 뭐가 있어요? 뭐 하고요? And butterflies, 나비는 diurnal. 자 diurnal. 자 여러분. 다이애널 이 단어 뭘로 갔죠? 아니 다 힌트가 있다니까. 다이애널은 단어 뭘로 하면 안 돼. 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다 왔어요. 듀어링 낮 동안 활동적인 그러면 주행성에 끝. 주행성에 밤만 찾으면 돼. 밤 1번 19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 가장 알맞는 것. 이걸 다 읽어야 돼 여러분? 읽고 싶으면 읽든가. 나는 읽기 싫은 애. 어디? although 문장 있네. although there. 마지막 문장. 형 앞에 쫙 한번 칠해보시고요. 여러분, 실전에 갔을 때, 이런 문제, 하여튼, 이런 문제 풀 때, 고민하지 말자. 자, 먼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서커스 산업에 혜택을 주다. 이익을 주다. 긍정. promoter use of the clowns in as 광고에 있는, 자, 광고에서 광대들의 활용을 촉진시키다. 긍정. 3번, cause the national wide. 하나의 전국적인 그러한 공포를 야기했다. 부정. Formed the perfect image of the happy clown. 뭐다? 행복한 광대의 완벽한 이미지를 형성했다. 저는요 선지만 봐도 답 3번입니다. 왜? 긍정 부정 긍정이잖아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자 여기 문장이 봤으니까 올도가 나왔네. 올도. 자 올도가 나왔습니다. 올도. 올도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주어 다시 동사 다시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럼 올드와 주어 다시 동사 다시 이 빈칸의 관계는 내용상 아 셋 중에 하나라는 게 빈칸 완성형은 뭐라고요? 한번 순접 두 번째는 역접 세 번째는 인과관계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당연히 역접이죠. 역접.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이 만약에 긍정이라면 이 부분은 부정이어야 되고 앞에 부분이 부정이라면 이 부분은 긍정이어야지 논리가. 아 그러지 않아요? 그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럼 한번 보시죠. 앞에 비록 there were usually no reports of violence. 폭력에 대한 어떤 신고는 대개 없고 many of the reported sightings 신고된 그런 목격 사례가 나중에는 were later found to be false.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 이게 긍정이 부정이에요? 당연히 긍정이지. 아니 나중에 봤더니 잘못이 없었대. 긍정이야. 근데 올드가 있어. 올드가.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은 this 이것은 부정해야 돼 긍정해야 돼? 부정이 나와야 돼. 부정. 답 3번 주셨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국적인 공포를 야기했다.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은 어렵진 않으나, 내용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자, 속담인데, 보통 주제 문장은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여러분. 일단, 다, 취재자도 그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자, 첫 번째 문장 봤더니 되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거 하나 하시죠. A is one thing, and B is quite another.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A와 B는 완전히 별개다. 완전히 별개이다. 라는 뜻이에요, 별개. 전혀 다른 거다. 이거 하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첫 번째와 마지막을 먼저 읽어볼 텐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럼 뭔 얘기냐면 A를 투부정사로 한번 넣어볼게요. 투부정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이걸 2A라고 할게요. 2A, 2A. 여기 2B라고 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를 쓴다면 2B, 2B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2B로 썼는데 이걸 그럼 투부정사가 너무 주어가 너무 긴 거야. 기니까 가주어 진주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가주어 진주용법 이거 it is one thing, one thing, one thing, 2a, 2a 투부정사 이게 원래 주어니까 이게 a니까 이게 a니까 a니까 다 and, and 가주어 진주용법 it is quite another, quite another, quite another 뒤에 to be, to be가 뭐예요? 여기 be를 말하지, be. 이렇게 됐는데 it is는 앞에 it is가 반복되니까 생략했어요. 싹 생략해버렸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문장 딱 그대로 도출되죠? 이 문장 it is one thing, to 이게 a라고요. a and quite another to be, 이게 b라고요. 그럼 a와 b는 완전히 별개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번역한다면 to believe that our system of democracy is the best. 민주주의 제도가 최고, 최고라,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가 최고라고 믿는 것, 믿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이때 is은 뭐예요? 앞에 있는 투부정사.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가 최고라고 믿는 것. 어? 믿는 것은 다른 나라에게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다. 뭔 말이에요? 우리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강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 별개니까요. 완전히 다른 거니까. 대한민국의 국호, 대한민주공화국, 민주주의란 말을 썼어요. 민주공화국. 북한,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둘 다 민주주의, 민주를 썼지만 의미가 갖다 달라. 전혀 다르고요. 다른 민주주의예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쓰는 민주주의를 북한에다가 적용시킬 수 없다고요.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 상대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서로 간에 A와 B라는 어떤 존재, 두 존재가 있으면 두 존재 간에 서로의 상대성을 인정하자라는 속담을 찾아낸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1번, The grass is always greener on the side of the fence. 자, 풀이, 어떤 풀이? 자, 그 울타리 다른 편에 있는 것이 훨씬 더 푸르러 보여. 이게 우리 내 울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 농장이니까 가축들을 먹이하는데 남의 땅에 있는 풀이 더 푸르러 보여. 이게 남의 땅이 더 커 보인다는 뜻이고. 2번. One man's food. 어떤 한 사람에게 음식은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어. 무슨 얘기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바닷게를 못 먹어. 근데 게장을 먹으면 알러지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같은 사람, 한 사람에게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북한의 민주주의에게 적용될 수 없듯이. 2번 답. 2번 답. 3번. 예의 없는 규칙 없다. 4번.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근데 자, 시간적으로 좀 약간 시간이 제가 지금 1시간 5분 정도 썼는데 조금만 더 쓸게요, 여러분. 조금만 어떤 게 이 친구는 워낙 명문이 나서 20번 문제가 워낙 명문이 나서 그냥 한번 스킵만 하겠습니다. 스킵만 한번 가볼게요. 워낙 좋은 질문이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믿는 것과 그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믿는 것을 다른 나에게 강요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명백한 하나의 위반인 거예요. 뭐냐면 그 UN의 정책, 어떤 정책이냐면 독립국가의 국내의 일, 그러니까 내정이죠. 내정, 그러한 내정에 불간섭한다라는 그 UN의 정책에 명백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Just as 마치 뭐뭐처럼 서구의 시민들이 fought for their political institution, 그 자신의 그들의 정치적 어떤 그러한 제도, 이러한 제도를 위해서 싸웠듯이 우리도 뭐 해야 한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to do likewise,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라고 신뢰해야 한다. 우리나라 왜 서구 사람들도 자기의 정치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듯이 우리나라 체제를 위해서 우리도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응?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지. 만약 그러기를 원한다면,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또한 나름 absolute term. 그렇지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나폴레옹, 자 나폴레옹은 use the election, 선거를 이용해서 악용했다는 얘기예요. And referendum, 국민투표. 자 국민투표를 이용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egitimize his hold on power. 권력에 대한 그의 영향력, 홀드 명사예요. 영향력을 뭐다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선거나 또는 뭐다 국민투표를 악용했다는 거죠. 절대 권력을 잡기 위해서. As do 이것이 지금 현재 leaders today in West Africa and Southeast Asia. 자, 그 서아프리카나 그러한 그 동아시아 이 동아시아 지도자들이 마치 그렇게 하듯이 states with partial democracy. 자, 그 편파적인 이런 편파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국가가 오히려 open more aggressive 보다 공격적이에요. 왜?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것보다 왜 의미가 다를 수 있으니까. 뭐보다 totally unelected dictatorships which are too concerned with maintaining order at home. 그 국내에서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너무나도 관심이 있는 완전히 선출되지 않은 독재 정부보다도 오히려 선출해가지고 자기가 선거를 받았으니까 저 봐봐 민주주의라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자기한테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의 푸친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걸 했으니까 그걸 독재 정치를 이용해서 활용해버렸단 말이에요. 어? 오히려 독재 국가보다 더 강했잖아. 왜? 국민의 힘을 받았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The differing types of the democracy. 이러한 상이한 민주주의의 유형은 makes it impossible to choose which standards to impose. 어떤 기준을 부과할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모두 다 다르다. 어떤 관점에서냐면, 자, 하나의 규제. 뭐의 규제? 이거 정부라고 번역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정부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자, government는 관사가 붙지 않으면 통치입니다. 통치에 대한 규제. 통치에 대한 규제예요. government는 통치나, 통치로 봐야 통표지. 그리고요, 뭐 사이에? The balance between.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Consensus and confrontation. 이건 합치. 합치와 보다 대치. 대치의 사이의 균형. 이런 것들 사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 다 다양하다, 다르다.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상대성을 인정해주자.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읽으실 때 정말 어려울 거라 봐요. 그럼 여기서 어딘다? 다 한방! 한방입니다, 한방. 시험장 갔을 때 첫 번째, 항상 모든 주제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 75%, 마지막 문장이 25% 가운데의 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 없으면 첫 번째 문장이 모든 그 전력을 투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서울시 9급 시험 문제, 전체 해설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를 풀 때, 시간적으로 풀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그건 전부 다 본문의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본문의 답을 공부하실 때, 답을 왜 어떻게 추론할 것인가 이 추론의 문제를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해결 가능성만 여러분들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두신다면 실전에 가서 분명히 좋은 점수를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김영 영어 수업을 꼭 참조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또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또 저한테 수업을 안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항상 하셔도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항상 뭐 주위에 제가 있으면 항상 질문 하나 오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전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항상 마음속으로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